최병용 선수네요. 네네. 최병용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왼쪽에 파울. 어구 스윙. 굉장히 잘 떨어진 공이었죠. 네. 저 로사리오 선수가 빠진 네. 예. 김태균 이런 평가였거든요. 네. 하지만 또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파울입니다. 2구 왼쪽에 큰 파울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최병용 선수입니다. 첫 상대하고 있는 이미 여기 타선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예. 8회 초 김주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2번 타자 이동훈. 1구부터 타격. 1루수 박정권이 투수 김주환에게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SK 와이번스는 박정배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고요. 2.9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떨어진 이후에 중요할 때마다 점수를 냈고요. 높은 공을 때렸어요.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돌아왔습니다. 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홈에 연결. 홈에서 들어왔지만 3루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종료.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장면은 굉장히 아쉬운 한화 이글스 그리고 SK 와이어번스는 극적으로 2대1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